자, YF 소나타 LPG입니다. 자, 입고된 날, 그날 바로 선계약이 됐던 차량이에요. 보수 도장은 이미 진행 완료했고요. 다음 이제 시트 복원까지 깔끔하게 해 두었습니다. 이제 남은 공정은 저희가 현재 이 정비소에 와 있는데 소모품 그리고 하부 점검 등을 통해서 또 교환해야 될 분목은 교환을 하고요. 나머지 파츠, 외관 광택이라든지 실내 세차 크레인 이런 부분들만 진행을 하면 완벽하게 상품이 완료가 될것 같습니다. 자, 시트 복원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시트 복원이 전체 완료가 되었습니다. 원래는 앞좌석 두 개, 이제 조수석과 운전석만 하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선계약을 해주셨기 때문에 선계약 해주신 분들한테는 제가 어떤 서비스 차원에서 한 개라도 더 해드리려고 이렇게 합니다. 뒷시트까지 현재는 복원을 다 이렇게 깔끔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자, 11년 된 차량의 시트가 이렇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자, 운전석도 보시면, 자, 깨끗하죠? 자, 이런 식으로 복원이 깨끗하게 완료가 되었고요. 나머지 부분은 이제 우리 폴리텍 사장님이 한번 체크를 해보고요. 이제 하부도 다 들어봐서 어떤 이상이 있는 부분은 다 교환 조치할 예정입니다. 또 가스켓의 어떤 누유 부분은 없죠? 자, 요 부분이 가스켓인데 일단 상부 누유는 없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자, 아직도 한 두세 공정 정도가 더 남았어요. 이제 소모품 한번 체크하고 그러고 나서 클리닝도 해야 되고 외관 광택도 한번 해야 되고. 자, 요 벨로스터는 조금 전 하부 점검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주행 테스트까지 당연히 마친 상태고요. 이 벨로스터 차량의 영상도 조만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한 다음 주 중, 다음 주한 월요일, 화요일 정도면 보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가성비 정말 좋아요. 일반 벨로스터가 아니고 벨로스터 터보입니다. 터보는 그릴이 이렇게 다릅니다. 그리고 머플러도 다르죠. 차 정말 잘 나갑니다. 이 차체의 204마력이니까 일반적인 이 아반떼 K3 차량들과 비교했을 때 그 차량들 대비해서 상당히 고성능을 발휘하는 그런 차량이죠. 자, 기본적으로 벨로스터 차량은 옵션이 좋습니다. 파노라마 선루프, 스마트키, 전동 시트, 내비게이션 모두 들어가 있고요. 자, 휠 복원까지 예약을 해 두었습니다. 보시면 자, 휠에 이렇게 기스가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는 김에 4개 다 복원 진행할 예정이고요. 자, 이 차량도 상품화가 다 완료가 된 후에 벨로스터 터보 영상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제네시스 쿠페 상당히 깨끗한 상태로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세차만 진행을 하고요. 제네시스 쿠페 380입니다. 신형 젠쿱 380으로 약 350마력의 출력을 자랑하는 후륜구동 스포츠 쿠페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 차량도 이제 완전하게 상품화가 마치면 여러분들께 영상에서 만나볼 수 있도록 업로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렘보 브레이크는 기본이죠. 자, 앞에도 멋스럽게 에어로 파츠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잠깐 타봤는데 굉장히 재밌어요. 차도 잘 나가고 350마력이니까 이 차체의 밟음은 날아가지는 않지만 어쨌든 충분한 그런 스피드를 만끽하기에는 전혀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